아, 내가 저 브랜드 향수 하나는 꼭 찾고 싶다. 잔향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깨끗하고 맑은 느낌. 진짜 애정하는 향수인데요. 딱 장미입니다. 연령대 다 필요 없어. 여름에는 붓고 따지지도 않고 얘다. 무해한 느낌으로 정말 깨끗하다. 기분이 너무 좋아. 우리 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계절 딱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향수를 몇 가지 쇼핑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구매한 향수부터 몇 년째 꾸준히 잘 쓰고 있는 향수까지 뭔가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만의 뭔가 시그니처 향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예전에는 뭐 저렴이 향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향수들,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만의 뭔가 시그니처 향이 점점 갈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남들과 겹치지 않는, 너무 흔하지 않은 향을 찾다 보니까 저만의 향수를 많이 찾아다니게 돼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딱 정착해서 잘 쓰고 있는 향수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너무 우디하거나 무겁고 좀 톡 쏘는 향은 그다지 선호를 하지 않고 플로럴한 계열을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고요. 포근하거나 머스크 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취향이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같은 플로럴 그리고 같은 머스크도 다 다른 잔향, 다 다른 베이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향수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은 아쿠아디 파르마 매그놀리아 인피니타라는 향입니다. 이 아쿠아 디 파르마라는 브랜드 요즘에 많이 보일 거예요.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많이 보이길래 저도 눈여겨봤거든요. 아, 내가 저 브랜드 향수 하나는 꼭 찾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구매를 했는데요.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꽤 많은 사용감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정말 잘 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의 신랑이 너무나도 좋아해요. 너무 흔한 꽃향이 아니야. 뭔가 자기한테 너무 잘 어울려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딱 뿌렸을 때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살짝 뿌려봤는데 첫 향은 살짝 상큼하면서도 약간 시트러스 향도 살짝 나면서 잔향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이 향수는 잔향에서 승부를 보거든요. 첫 향은 시트러스인데 이 시트러스 향은 금방 날아가고 잔향이 우아해. 그리고 은은하게 오랫동안 남아요. 향수 중에서도 나의 살결향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우아하게 오랫동안 남는 향들 있잖아요. 그런 향 찾으신다면 완전 추천해요. 이 베이스에 있는 머스크가 오랫동안 남는데 이 머스크가 나의 살결과 만나면서 나만의 고유한 향을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뿌려도 향이 너무 좋고 내 살결뿐만 아니라 나의 액세서리에서도 이 향이 났으면 하는 마음에 가방 위에 그리고 나의 소지품 위에도 살짝살짝 바르거든요. 깨끗하고 맑은 느낌, 흔하지 않은 향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향입니다. 두 번째는 샤넬 파리의 베니스라는 향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샤넬 향수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베니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애정하는 향수인데요. 이 향수는 정말 통통 튀면서도 딱 상큼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20대이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하고 싶은 향이에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요구르트 꽃향이 난다라는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딱 맞아요. 향만 맡아도 통통 튀면서 굉장히 상큼 발랄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향 또한 플로럴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냥 정말 딱 생기 넘치는 봄에 이제 막 피어나는 듯한 플로럴한 향이라서 첫 향은 굉장히 상큼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잔향 약간 파우더리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근데 이 파우더리함 위에다가 다시 한번 향을 뿌려주면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느낌이라서 이 향은 나중에 두 번, 세 번 레이어링해도 굉장히 풍부해지는 향이다. 그래서 여름철에 너무 시트러스가 아닌 나는 좀 통통 튀고 싶은 향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베니스 한번 가서 시향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건 진짜 잔향마저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향 중에 하나입니다. 샤넬 레조드 파리의 파리라는 향수고요.
이건 샤넬 향수 중에서 꽤 최근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게 마지막 신제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샤넬 향수 라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신제품이 나오면 매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시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막상 제가 가지고 오는 제품은 많이 없어요. 매장에서 시향을 해보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랑 바디 로션이랑 두 개 세트를 같이 구매를 했고요. 생각보다 바디 로션을 더 잘 사용을 해가지고 바디 로션은 비워졌고 오히려 향수가 조금 더 지금 많이 남은 상태고요. 이 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딱 장미입니다. 매장에서 시연을 해주시는 셀러 언니분이 아 장미향인데 장미향이 진짜 은은해요. 그래서 장미가 남기는 잔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딱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도 갓 꺾은 그 생화향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장미가 남기고 간 그 잔향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 향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향수를 뿌리고 나간 날은 사람들이 좀 우아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중요한 미팅 자리나 아니면 내가 오늘 조금 격식을 차려야 하는 날이나 차분해지고 싶은 날에는 이 파리향을 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로 넘어가는 계절보다는 딱 봄에 은은하게 뿌려주기 괜찮을 것 같고 몰라기 분들을 연령대로 추천을 해보자면 너무 20대 초반보다는 20대가 조금 지나고 30대에 접어든 나의 동년배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향이에요. 향이 진짜 우아하고 샤넬의 트위드 자켓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라서 깨끗하고 우아하고 뭔가 맑고 장미가 지나간 듯한 느낌 연출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향 추천하고 싶어요. 샤넬 레조드 파리의 도빌입니다. 이 향수는 제가 작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작년 내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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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뿌리고 다녔어요. 약간 사용감에서 보이시죠? 엄청 잘 뿌리고 다닌 거. 이 향수는 여름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연령대 다 필요 없어. 딱 뿌리고 나면 시트러스의 상큼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상큼함이 정말 청량하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아. 과일로 따지면 레몬과 자몽을 같이 섞어가지고 즙을 가득히 짜낸 거를 이 향 안에다가 담아낸 느낌이거든요. 뿌리고 나면 사람이 뭔가 굉장히 상큼하면서도 생기있어 보이고 이 시트러스에서 청량함까지도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향수는 항상 여름마다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청바지에 흰티만 입어도 이 향을 뿌리면 약간 느낌이 달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 중에 하나거든요. 샤넬 향수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여름에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얘다. 처음에는 시트러스인데 나중에 잔향이 굉장히 머스크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향은 잔향마저도 약간 이 시트러스함이 은은하게 배어나다 보니까 나만의 시트러스 청량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향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고급스러운 니치 향수도 추천드려볼게요. 얘는 크리드의 러브 인 화이트라는 향이고요. 니치 향수 중에서는 꽤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향수는 크리드 중에서 엄청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한 향수고요. 딱 한 줄로 얘기를 하면요. 정말 하얀 도화지 같아요. 그냥 그 코튼 섬유 유연제 향 있죠. 그 향 중에서도 조금 흔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섬유 유연제 향이라고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다 너무 뻔하더라고요. 그 알죠? 딱 그 피존 냄새. 근데 저는 그 피존 냄새가 물론 좋기는 하지만 조금 발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 나의 니즈를 정확히 이 크리드가 잡아냈어요. 이 비누향이 흔하지 않은 비누향이에요. 무해한 느낌으로 정말 깨끗하다. 이 사람 자체가 너무나도 깨끗하고 화이트 원피스를 입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향 자체가 진짜 오래 남아요. 그래서 크리드는 아침에 그냥 뿌려주고 나가면 저녁까지도 이 잔향이 그대로 남다 보니까 따로 공병을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속력 하나 끝장나는 향을 원한다. 나는 정말 깨끗한 그 자체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이 러브 인 화이트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몰라이 분들 어떠셨나요? 저의 인생 향수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우리 몰랑이 분들만의 또 시그니처 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소개해봤으니까 또 매장 가서 시향도 해보고 혹시 몰랑이 분들이 또 잘 쓰는 향수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